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1부터 250 사냥터 젠팩업 보스 사냥 장단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국민 사냥터죠. 아, 이거 꺼놨어야 되는데. 제일 무난한 사냥터 1부터 42까지 데미지에 따른 사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골렘의 사원 3 파이어 믹스 골렘이 대표적으로 많이 가고요. 41회까지 골드비치 약한 파도 2에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42부터는 황혼의 페리오, 그냥 페리온의 중단 지역을 가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포탈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하고, 그 다음에 4업을 하고 나서 46부터는 빅토리 아일랜드 여섯 갈래 길에 슬레이피오드 조용한 숙지 요쪽에서 51렙까지 아니면은 60까지 해도 무관합니다. 네네. 하늘 계단을 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60까지 하다가 바로 에델슈타인인 갱도 지역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70레벨을 찍으면은 나을 사막에 사일 지대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83을 찍으면은 여기 C2 왼쪽에 바로 포탈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로 들어가셔서 누구 잡아야 되죠? 관출을 들어가면은 거기서 사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르나스 가기 전에 83부터 요쪽에 모비 랩 보시면 103이잖아요 요쪽에 버닝 높은 데라든지 그런 걸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렙부터 잡는 걸 추천하는데 뭐 87렙 때 가도 되고요. 자신의 데미지에 따라 사냥터는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난 좀 세다 하면은 이제 높은 곳으로 가는 거고, 난 좀 데미지가 안 되는데 하면은 이제 원래 있던 데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디브리엄을 가게 되면은 뒤틀린 시간의 길 오른쪽 위에 포탈을 들어가시거나 그 다음에 잊혀진 화량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엘나스를 가면은 폐강이 레벨 132렙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폐강 쪽 앞라인이 버닝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네. 아니면은 주니어 불독이 지형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135렙을 찍고 나면은 텔레포트가 필요합니다. 텔레포트를 타고 나서 커닝타워를 들어가시면은 증기커피 머신을 잡으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라인에서 178까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왜 178이냐 이제 그 다음 지역도 텔레포트가 필요한데 보시면은 여기 제일 낮은 애가 178이에요 그래가지고 158까지 158까지로 적지. 이게 잘못 적었고 똑같이 해놨어요. 190까지 하신 다음에 180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황혼의 페리오 미래의 문. 요거는 약간 요새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가 딱히 좋다기보다는 버닝에 따라 이것도 나눠져가지고 요새는 아래 지형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원래 하던 데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지형 좋은 데는 이제 버려진 발굴 지역 2가 좁기도 하고 그나마 그렇고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고열의 땅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 코스라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캐논 슈터 스킬 쓰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상하차를 쓰는 방법이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카이에 올라가는 상하차가 있고요. 보통 이제 4가 제일 지형이 무난해서 여기서 많이 합니다. 네네.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직업마다 이런 게 또 있으니까는 데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기 손에 맞는 데를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 있는데 숨겨진 동굴, 숨겨진 화염지대, 숨겨진 곳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숨겨진 족이 경험치를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됐죠? 다음. 그 다음에 레일런이 있는, 아르 추초죠. 사냥터 저는 경류에서 했었는데 경류하고 여기서 많이 고래산 중턱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사냥터 영상하고 다 있긴 있을 거예요. 빌드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레일런이죠. 레일런은 시계탑 5층에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탈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는 좀 사냥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네, 그럼요. 제가 말하는 시계탑을 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레일런이 지형도 많이 바뀌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전 동굴 윗길 깊은 곳에서 했었는데 바주카하고 플래터 막 이런 거 썼었죠. 이게 다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라스. 저는 모라스를 건너뛰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35까지 찍었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몹이 24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243 이런단 말이야. 이게 랩차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경험치를 못 봤죠. 그런 것도 있고 사냥터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사냥터는 변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의 신전 4에서 했었는데 한 바퀴 돌면서 사냥을 했고요. 여기서 250까지 찍었고 블랙색 원킬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단점 소개를 해야겠죠. 5차 찍기 전에 까다롭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찍었던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되나? 내리고 1차 스킬은 이제 보스용으로 많이 썼던 헤이스트. 헤이스트는 안 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이속이랑 점프가 있기 때문에 다크사이트 보스 피할 때 많이 쓰죠. 힐, 분노 이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고 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 할 때 맞을 경우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크우체 옛날에는 아철이 있었었는데 요새는 크우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냥은 데미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는 뭐 심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널 컷 보스용이고 옆에는 사냥기를 둡니다. 보통 바주카, 쇼다운, 고우마스터코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페파가 나오면서 페파 스킬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페파 스킬이 1차, 2차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 아무래도 보통 젠백어룹을 하게 되면은 4차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킬 컷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불스아이는 이제 크왁하고 몸방, 데미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스용 때 폭질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바로 바꿔주면 생티티도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적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젠백업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중 코어를 했고요. 4중 코어죠.
얼티밋 드라이브. 이게 안 적혀있나? 얼티밋. 얼티밋 드라이브. 템페스트. 탤런트 오브 팬덤십 사레브레츠요. 4중 코어라는 거는 서로 이제 3개를 넣으면 되는데, 1, 2, 3, 2, 3, 4, 4, 1, 2, 2, 3, 1. 아니죠. 아, 이해하셨지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블랙잭, 조커. 아, 요거는 제가 말렙 250 찍고 나서 나온 거라서 저는 안 찍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긴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종 데미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패시브로 공격력도 올라가고.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 백업이고 하이퍼도 같이 해드릴게요. 하이퍼. 하이퍼는 첫 번째, 두 번째 거 재사용하고 데미지. 세 번째 거는 몬스터 숫자라서. 그리고 데미지, 방무, 두 번째도 몬스터 숫자죠. 그 다음에 HP 증가. HP 증가를 찍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크우체라는 스킬 때문인데, 크우체라는 스킬 이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00초 동안 20%만큼의 최종 데미지 증가. 현재 HP 비율에 비례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HP에 따라 데미지가 증가한다. 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냥 능력에 대해서는, 5차 스킬인 블랙잭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이거를 데미지 증가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설치기를 쓸 수 있다,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냥 능력이 자체적으로 데미지를 빼고 설치기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원킬 컷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고, 저는 끝까지 원킬 컷이었지만 데미지 퍼센트가 2200% 가 아닌 880%로 20번 튕긴다. 그렇죠. 880%로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기까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조금 기억이 헷갈리네. 다음, 어빌리티가 있겠습니다. 어빌리티는 자유의 자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면 되고, 보통 법칙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야지. 법칙이 필요한 이유는 파이널 컷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보스를 잡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신에게 필요한 걸 쓰면 되는 것이지요. 법칙이 필요 없는 사람은 법칙을 안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같은 경우는 카벨이나 수데미안, 루시드, 윌. 요새 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무적기가 많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마다 무적기를 쓰고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무적기가 많다는 점. 그것이 이제 바로 유틸성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커. 폭딜기에 따른 이제 한방 데미지를 냈을 때에 따라 재미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적기는 많으나 무적기를 쓰면 약해진다는 점이죠. 왜냐, 간단하게 보면은, 아이고, 간단하게 원래는 불사위를 쓴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티티로 바뀌면서 불사위는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똑같죠. 분노하면은 공격력이 올라가지만은 힐을 쓰게 되면 데미지가 감소된다. 조건에 따른 데미지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스의 장점? 무적기가 많아. 생존율이 올라가나. 단점은 약간 메인 딜러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많이 합니다. 아, 네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몬 팬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 네네. 저는 이제 썬쿨 스킬도 초반에 많이 써서 육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많은 스킬들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면 되겠습니까? 다 된 것 같은데. 팬텀을 키우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팬텀을 키웠던 조건부 중에 하나였죠. 이거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팬텀을 키우면은 매액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에서 매액 단 1%를 올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했다는 점. 끝.